성공하자. 그래, 용맥 빼라도 별 수 없지. 용맥 최고의 명당 제이얼 23을 확보한 날인데 아이맥스 명당을 만 원으로? 설마 거짓말하고 놀러 간 거 아니지? 어우, 개팀장 씨. 맨발 국경, 뭔 개매너야. 팀장님? 지금 들키게 되면 근무평가 영장 잡고 영장이 무한대 인터스텔 막 테크트리를 하는 건데 명당이지만 오늘은 과감히 포기한다. 오빠, 수아는 오빠가 딴 년 옆에 앉는 게 싫어요. 바까. 뭐야 이제? 어. 팀장님과 전 남친 사이에서 영화를 볼 확률 아시는 분? 내고 오실 겁니다. 고객님. 아, 또 뭐야? 3D 안경은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. 네. 영화 제작 발표 후 정확히 987일, 드디어 개봉 날이다.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지만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. 수포 빌런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. 자기야, 대박이다. 진짜 대박. 아니, 내가 홈페이지 봤는데 이번에 반전 진짜 개소름이라고. 벌써 노이즈 캔슬링을 캔슬하는 저 고주파 사운드 X끈 먹자. 어떡해, 아니면 진짜 나오나 봐. 게다가 궁예질까지. 누구인가? 아니면 나온 거 아니야? 진짜 나오나 봐, 어떡해.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리뷰. 주의, 이 영상은 스포일러를 아주 가득 담고 있습니다. 저기요, 아직 노웨이 홈을 이어폰은 역 바꿔두셨어요? 야, 내가 다 나올 거라 했지? 토비 맥과이어랑 앤드 가필드 뒤에서 나오는 거 뭐. 근데 메리 이모 죽인 건데 메리 이모 죽인 건데 뭐야 이 아줌마. 여자 즉실이네. 오늘 영화 다 봤네. 연봉 보통, 장고 보통, 키 보통, 얼굴 보통, 내리면 알랭드 보통이나 김 보통도 아닌데 모든 게 보통인 내가 유일하게 특별한 VIP가 될 수 있는 멀티플렉스, 바로 CGV. 와우! 이걸 반값에? 역시 VIP 친구 짱이야! 야, 근데 잠깐, 나 방금 극장에서 볼 수 없는 멋진 걸 본 것 같은데? 헐! 나 먹는 잡채봐? 순 후추 팝콘? 아는 사람이야? 아니? 파워 대문자 2. 인형 박채봐! 진짜 CGV 대단하다. 그때 지윤이랑 헤어지잖아. 근데 저렇게 계속 소리 지르면 늑대가 공격하지 않나? 실제로 늑대가 사람을 공격했다는 신고가 756건 접수된 바 있거든. 자살행위 아니야? 제 총기 소지 면허증은 있는 건가? 뭐야, 다 죽었어? 저걸 누가 다 치우냐. 적당히 전에 이미 콜라 하나를 둘이서 나눠 먹었다고? 응. 빨대는? 두 개? 하나? 당연히 두 개지. 남사친이랑 단둘이 영화 본 것도 모자라 솔라쉐어까지? 대박이야. 너 당간 좋겠으라니까? 친구끼리 영화 볼 수도 있지. 네, 지금까지 혼영족 인프제의 말씀이셨습니다. 영화 봤지? 콜라 하나로 먹었지? 그럼 썸이야. 응, 뭐만 하면 썸이네. 감사합니다, 맛있게 드세요. 야, 진우 씨가 네 친구야. 근데 단둘이 영화 보자. 설레 안 설레? 어? 에이, 설레? 설레. 뭐 있어? 그냥 친구끼리 보자 한판 영화 보는 건데. 야, 친구끼리. 야, 깜깜한 극장에서 팔걸이 하나도 두 시간을 거 붙어 있잖아. 극장에서 내가 봤어. 아, 징그러워, 왜 이래. 저거 봐, 저거. 넌 쟤들이 친구로 보여? 깻잎 특히 개오바. 단둘이 영화 보는 사이면 썸이에요, 아니에요? 야, 너 왜 그래? 아, 내가 제일 중요한 걸 까먹었네. 그래서 무슨 영화 봤다고? 아. 썸 아니네. 공포영화에는 몇 가지 법칙이 있지. 겁 안 난 척하면 죽는다. 뛰다가 뒤돌아보면 죽는다. 그중 제일은 미녀는 반드시 죽는다는 법칙. 그리고 미녀의 남동생도 예외는 아니지. 하고 놀랄 줄 알았지? 이 말이야, 공포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어. 아, 진짜 그림이잖아, 그림. 너 영화 보긴 봤어? 스포 중에 꿈쩍 티켓인데 너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약간 집중 하나도 못했잖아. 밖으로 잘 찾아 나갈 수 있지. 하늘하다. 방심하는 순간 사건은 벌어진다. 나 직업 놓고 온 듯. 아, 진짜 칠칠맞게. 씨. 저기 원래 동상이 있었나? 이대로 미녀는 죽는 건가? 고객님, 이거 자리에 놓고 가셨다. 갑자기 장르 변경? 이상하다. 미녀는 죽어야 되는데 왜 이런 대박 해피엔딩이지? 크리스마스의 영화관 데이트는 국룰이다. 그리고 그 룰은 연애 기간에 따라 다 다르다. 우리 서클까? 아, 왜 안 올라가? 나도 사실 한 거 올려봤어.
우리 섞을까? 사람들 많은데 괜찮겠어? 섞어줘, 베이비. I see you. 내가 나비족이냐? 나 그럼 오늘 머리 안 감았다고. 샴푸. 아, 자기 두리안 샴푸 써? 그만해라 진짜. 고객님? 네? 문의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요? 제가 생각을. 아, 네. 저 혹시 쉬는 날 저랑 영화 보실래요? 영화관에서 내 러브 VIP를 만났다. 오늘이 그와의 첫 스페셜 데이. 우리에겐 어떤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질까? 괜찮겠어? 토비 맥과이어랑 뭐였지 대사가? 앤드류 가필드. 아, 앤드류 가필드. 앤드류 가필드 불꽃 뒤에서 나올 때 진짜 대사가 뭐였더라? 진짜 뒤에. 근데 브론즈맨은 언제 나와? 오빠 브론즈잖아. 그 소리가 나 실버야. 실버 사잖아. I'm gonna sweep from the Shangri-La. 아, 깜짝이야. 진짜 케빈 켜졌죠. 아, 깜짝이야. 뻗지 마.